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근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 녹음을 할 거냐면요. 네네. 겨울 시즌이니까 한번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죠. 그 아무래도 뭐 저희가 요편 때 오고 안 하면 뭐 좀 그래요. 네, 뭐 맞아요. 아마 지나갈 거야. 또 저희가 이제 뭐 렉탐을 자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뭐 신년 노래를 해야 될 시기. 맞아요. 그래서 바로 갑자기 까치까치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감성 레스트 크리스마스 회미입니다. 웸. 네. 레스트 크리스마스를 오늘 기타와 보컬 두 대를 그 실제로 프레젠스와 하모닉 드라이브가 지금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의미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노멀 받고요. 프레젠스 모드 받고 하모닉 드라이브 모드 받고 기타 세 개 받고 보컬도 똑같이 세 종류로 받아갖고 이렇게 뭐 노멀 뭐 노멀에어 노멀 하모닉 이런 식으로 조합해갖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받을 게 여섯 개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노멀 모드죠. 노멀 모드로 일단 기타를 받고요. 일단은 기타를 쭉 받을게요. 기타를 네. 쭉 받고 그 다음에 인우형 목소리를 또 차례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멀입니다. 네, 노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에어 모드입니다. 네. 에어를 눌러볼게요.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모닉 드라이브. 하모닉 드라이브. 네.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네. 네, 가볼게요. 네, 다 받았고요. 좋습니다. 이제는 보컬을 받아볼게요. 볼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너무 좋은데? 할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이러니까 에어를 안 끄고 싶다는 거죠. 가운데 미들이 땡땡하게 살아납니다. 가볼게요.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너무 좋아. 저 이거 하모닉 드라이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EQ 뭐 만질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냥 들어볼게요. 그냥 조합, 들어볼게요. 조합으로. 노멀 노멀 노멀입니다.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네, 이번에는 프레젠스 그죠? 네. 이미 좋아요. 이미 좋아요. 근데 다르겠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어, 확실히 짱짱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모닉 드라이브, 하모닉 드라이브.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아, 물론. 아, 이거 좋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착색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믹스 엔지니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뭐 오히려 또 좀 플랫하게 받아서 내가 후보정을 하는 게 좋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어떤 뭐 데모 음원을 만든다던가 어쨌든 간에 계속 만들어내고 누군가한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아니면 혹은 뭐 개인 창작물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해야 될 때는 그냥 나는 이걸 다 킬 것 같아요. 그냥 뭐 에어를 키든 뭐 이 하모닉 드라이브를 키든 간에 너무 기분 좋고 결과물이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노멀 노멀 NN 그 다음에 PP 그리고 HH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고 제가 이번에 추천 조합 두 개만 더 들어보죠. 네. 이번에는 PH와 HP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최애 조합을 꼽아보는 거야. PH. 네. 그러면 PH라는 건 P 기타, H 보컬이라는 거죠. 가볼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네, 아 좋다. 반대요. 네? 이번엔 P, H, N, P.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어, 저는 최애 조합 정했습니다. 정했나요? 네, 저는 기타 에어? P, 그렇죠. 그리고 보컬 H. 네. 아,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어차피 우리가 보컬이랑 기타를 같이 쓸 때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하이를 싹 들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여기를 약간 미드를 파준 다음에 보컬을 거기다 얹잖아요. 근데 이게 P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젠스가 올라가고 미들이 약간 여기에 비해서 살짝 다운됐을 때 이 보컬의 하모닉 드라이브로 미드를 거기다 딱 채워주니까 애초에 EQ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도 내가 어느 정도 EQ를 먹인 것 같은 의도가 실현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얹으면은 에어로 해놓고 코러스를 쌓고요. 그러니까 P모드로 해서 코러스를 네네. 쌓고 하모닉 드라이브로 메인 보컬. 아,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어쿠스틱 기타는 노멀로 해도 봤든 에어로 해서 에어 P모드로 해서 봤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네, 맞아요. 기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내 기타가 애초에 뭐 테일러 같은 찰랑찰랑하다 아, 이러면 노멀. 뭐 깁슨이다 그러면 그냥 노멀로 받으세요. 근데 내 기타가 마틴이다 뭐 구더리다 땡땡하다. 좀 약간 기름진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기타다. 그러면 에어 살짝 내 프레젠스 해 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하모닉 드라이브와 이제 그냥 에어 이제 프레젠스 모드가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컬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싱어송라이터들이 이 포커스라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굉장히 좀 만족감이 있지 않겠는가? 맞아요. 물론 그 UAFX에서 나온 이제 빈티지 뭐 모드 뭐 컴프레서 모드 그것도 나름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진하죠. 그 소리가 좀 진해지고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가요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R&B 힙합 뭐 아니면 조금 장르 음악에 조금 더 치우치는데 잘 어울린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쓸수 있는 OST 뭐라던가 그냥 진짜 일반적인 가요 음악. 그래서 정말 발군의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모드 자체가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굉장히 좀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 별거 아니잖아요. 이 버튼 하나로 그렇죠. 모드가 바뀌는 건데. 근데 이게 포커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들이 잘 만들어 놓은 이 어떤 EQ인 때에서 그냥 뭐를 잘쓴것 같아요. 뭘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참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 이제 가청 주파수가 가장 멋지게 들리는 어떤 그 영역을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죠. 초심자의 니즈를 아주 잘 파악한 기능 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진짜 그 하모닉 드라이브를 딱 걸고 보컬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영양가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노래도 좀더잘 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비를 쓰면 그런 느낌 나거든요. 그쵸. 이 내가 보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애초에 강조돼서 들리니까 모니터를 할 때도 훨씬 더 기분 좋게, 우리가 기분 내려고 리버브도 깔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나오는 소리 자체가 뭔가 이미 정리정돈된 소리가 나오니까 노래를 더 집중해서 부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하모닉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조금 더 높은 그레이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4.14의 보컬 녹음은 어떤 느낌 낼까 참 아, 그러네요. 궁금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또 조합으로 저희가 한번 네. 최고 선호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기타는 P, 보컬은 HD. 그죠?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포커스라이트 가져가셔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 EQ 하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튼으로 한번 까딱은 해야 되는구나. 네, 한두 네, 번 그죠? 까딱하셔서 그 정도는 네, 그 해줘야죠. 정도는 해주시는 네. 걸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더 좋은 인터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